여러분, 민주당이 십수개나 되는 태평양 도서국 정부들에 찌라시를 돌리고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자기들처럼 괴담을 유포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는데 태평양 도서국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피해자라면서 공동 대응하자고 서면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외교는 반드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원래 그런 개념은 없는 족속이죠. 민주당은 며칠 전 기자 질문에 답이 온 곳도 있다,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들이 원하는 답이 18개국 중 단 한 군데서도 안 왔다는 뜻이죠. 5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의 정상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대접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태평양 도서국 18개국 중 11개국이 BIE, 부산 엑스포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국 전체를 초청해서 접대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나라가 한국의 엑스포 개최를 못하게 하려고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공작 중이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지지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다시 연락이 와서 지지를 철회하고 우리 사우디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남미 대형 국가 하나는 우리와 무역 관계가 큰 나라가 지지 철회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다고 아예 내막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 나라는 지들이 그 다음 차 2035년 엑스포 개최를 노리고 있는데 이미 2025년 엑스포는 오사카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해버리면 3연속 동아시아 국가에 차례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뒤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 중인 겁니다. 부산 엑스포를 못하게 하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데 대통령은 당사국들을 모셔다가 접대하고 축혀 세워주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마당 민주당은 쇠슈무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괴담 찌라시나 보내면서 국제 망신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경우 없이 남의 정부에 메일을 보내서 IAEA를 믿지 말고 과학도 믿지 말고 지들 말을 믿으라고 괴담 찌라시를 돌리고 앉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나라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라고 표를 던지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의 상국인 그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얼마 전에 IAEA 총장이 한국에 왔었죠. 와서 민주당도 만났는데 이 자리는 그야말로 막말 대잔치였어요. 한국에서 지들끼리 돌려보는 그 쓰레기 같은 쪽지에 나온 소리들, 극좌 유튜브, 노조 같은 데서 떠드는 헛소리들을 그대로 IAEA 총장 앞에서 하고 앉았었습니다. 알프스를 검증 안 했다는 둥, 결과물을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했는데 알프스를 따로 검증하라는 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정수기 들어가기 전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면 그게 정수기를 검증한 거지. 그건 물을 검증한 거고 정수기는 따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면 정수기는 대체 어떻게 검증하라는 건가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IAEA의 결론은 정상원전에 대한 거지 후쿠시마에 대한 게 아니다. 이건 저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설비를 2년간 사찰을 해서 나온 후쿠시마 보고서가 후쿠시마에 대한 게 아니고 정상원전에 대한 거라는 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드 전자파의 영향을 받은 사드 참회라는 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건 정상 참회에 대한 거고 사드 참회에 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민주당의 우원식은 안전하면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거나 농업용수로 쓰라는 그야말로 찌라시에나 나오는 말을 국제기구 수장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처리수 방류가 무슨 구조로 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막 떠드는 거라는 게 티가 나요. 아니, 니들은 깨끗하면 바닷물을 퍼 마십니까? 왜 남보고 자꾸 바닷물을 마시라고 지랄이냐, 지랄이. 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책위원장이라는 위성고는 심지어 그로시 사무총장 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로시 총장은 본인이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평생을 국제기구에서 군축, 핵무기 통제, 원자력 에너지 감시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고 현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라 늘 과학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업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대고 제주대 원희학과 나온 위성고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호통을 치셨어요.
제발 그로시 총장이 위성공이 전공이 뭔지 끝까지 모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다 부끄러워요. 참고로 위성고는 얼마 전에도 세계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이 되자 소랑 사람이랑 헷갈렸다고 이야기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소랑 사람이랑 헷갈려서 소한테 할 소리를 사람한테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이해찬은 IAEA를 두고 뭐라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었냐면 IAEA에서 A가 에이전시다. 한국어로 하면 대행기관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대행한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에이전시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도 에이전시고 미국 국가안보국 NSA도 에이전시고 CIA도 에이전시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조용히나 있던가. 그럼 CIA는 누구를 대행합니까? 과학도 없고 논리도 없고 통계도 없고 국제기구의 수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지들이 뭘 안다고 쓰레기 환경운동가 몇이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보고서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이거 문제 많다고 떠드는 거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IAEA 앞에 짓거리고 앉았으니 그로시 총장도 처음에는 열심히 대답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개딸들이 모여서 그로시 고홈이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 순간 가장 집에 가고 싶었던 사람은 그로시 아니었을까요? 이 회담이 끝나고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로시가 회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냥 어거지 수준입니다.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 5개를 일본 정부에 제안해라. 방류를 연기하도록 일본에 요구해라. 해양 방류를 한다고 2년간을 조사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를 냈더니 그걸 못 믿겠다면서 이제 5가지 대안을 제시하라. 그 5가지 보고서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것들이 뭐냐? 끓여서 증기로 내보내라 뭐 이따위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증기가 어디로 갑니까? 머나먼 우주로 영영 사라져버리는 줄 압니까? 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어디로? 알 수 없죠. 해양 방류는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먼 쪽으로 갑니다. 일본의 동쪽으로. 그마저도 3km만 가면 희석이 돼서 자연 상태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 IAEA 총장을 불러다 놓고 그냥 어거지 쓰고 개소리 까는 세션을 한번 한 겁니다. 민주당 표파리를 위해서. 이 내용이 외국에 전해지면 이미 전해진 거지만 외국인한테 그 짓을 한 거니까 이 내용이 해외에 널리 전해지면 그게 대체 무슨 국제망신입니까? 그로시가 돌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괴담이나 퍼뜨리고 거짓말만 하더라. 과학 같은 거 못 믿겠다고 그냥 지들 말만 따르라더라. 그 근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중어중문학과나 원예학과에서는 그걸 가르치나 보더라. IAEA보다 지가 더 전문적이라고 믿는 거 보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과학적 분석도 못 믿고 국제 기준도 못 믿고 제가 그로시 총장이었으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이 마셔야 한다고요? 그로시 총장이 대답합니다. 마셔도 되는 수준이다. 나도 마실 수 있다.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물을 마시고 수영한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당신이 일본 홍보대사냐? 이건 뭐? 표장사도 국내에서나 해야죠. 세계 그 누구도 안 하는 짓을 나서서 이 사단을 벌이고 있으니 아무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지만 이건 너무 글로벌 스케일로 새는 것 아닙니까? 표장사 하겠다고 대기업 경영자들 불러다 호통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제기구를 불러다 놓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러면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더 고립되고 더 혼자가 될 수밖에요. 저 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북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믿고 누가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누가 우리와 교류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적고를 당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한국 쪽을 보고는 침도 안 뱉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민주당 방중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인권 탄압 박람회에 참석하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티벳은 다 지난 일, 그거 70년 전 일이다. 거기 달라이라마가 계신다. 이따위 망발을 떠들고 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티벳 공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오더니 나중에는 티벳 망명정부 공식 명의로 항의 서한이 나오고 그게 티벳 정부 웹페이지에도 게시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걸 들어가 보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부 다 민주당이 한 짓이에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이 짓을 벌이고 지들끼리 월드 스케일 망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런 놈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